거대한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을 주요 전투와 인물, 그리고 논쟁이 되는 이슈, 게임과 영화를 통해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채널 만물상자 TV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련을 구한 3대 무기, 카츄샤 다련장 로켓입니다. 넓은 지역을 일제히 초토화하는 다연장 로켓. 현대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포병 전력으로 취급되고 있는 무기가 바로 다련장포입니다. 북한도 방사포라는 이름으로 대량 운용 중인 다련장 로켓 포병 전력. 이 전력은 남한을 향한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련장 로켓을 최신 무기로 인식하곤 합니다. 그러나 영화 신기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련장 로켓은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된 무기체계입니다. 다만 과거의 로켓은 유도나 조준이 불가능하고 명중률도 지극히 낮아 신기전처럼 발사체를 일정 지역에서 대거 쏟아붓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원의 낭비가 많아서 생각보다 전투 효율이 좋지 않은 무기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에서 개발한 BM-13은 이처럼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지 않던 다련장 로켓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는 무기입니다. BM-13은 바로 카츄샤 다련장 로켓입니다. 카츄샤 로켓은 독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소련의 3대 무기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T-34 전차, 두 번째가 대지 공격기인 슈트르모빅, 세 번째가 바로 이 카츄샤입니다. 사실 카츄샤 로켓은 독일의 네벨베르포보다 늦게 실전 배치되었음에도 더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고 그만큼 많이 알려진 무기입니다. 카츄샤는 1936년에 개발되어 1941년에 배치되었는데 소련이 1939년부터 핀란드 침공으로 전쟁을 벌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실전 투입이 늦었던 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병 무기는 명중률이 생명인데 카츄샤는 명중률이 너무 낮았기에 소련 군부가 사용하기를 꺼려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독소 전쟁이 터졌을 때 카츄샤는 겨우 50여 문만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7월 14일 벨로루시 방어전에서 카츄샤는 예상 외의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독일군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소련군이 일방적으로 얻어터지던 독소 전쟁 초기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카츄샤는 큰 활약을 펼친 것입니다. 당시 벨로루시 방어전에서 독일 전차 4대, 하노바그 장갑차 수십 대와 함께 전진하던 독일 보병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진 카츄샤의 로켓 공격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공격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소련군은 즉시 양산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후 BM-13은 전쟁 내내 든든하게 화력 지원을 수행합니다. 한마디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련군이 있는 곳이면 항상 함께하면서 필요한 때마다 특정 지역 자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독일군 보병에 대한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소련 붉은 군대는 전통적으로 포병을 전쟁의 신이라고 부를 만큼 중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BM-13, 즉 카츄샤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련 최고 필살기였습니다. 카츄샤라는 말은 러시아에서 흔한 여자 이름인 예카테리나의 예칭이기도 하고 전쟁에 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미녀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소련 병사들은 이 무기를 카츄샤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공격을 당한 입장인 독일군들은 발사시에 들리는 특징적인 소음 때문에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군이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카슈샤는 이것을 발사한 소련군들까지 공포를 느꼈을 정도로 소리가 기괴했습니다. 여기서 실제 소련의 카슈샤 다련장 로켓의 발사 소리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련의 카츄샤와 맞서었던 독일의 네벨베르퍼입니다. 네벨베르퍼는 1930년대 후반에 개발되어 카츄샤보다 실전 배치가 약간 빨랐습니다. 1930년대부터 독일은 지상 전투용 로켓병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로켓탄은 일반 포탄에 비해 발사시 반동이 적어 발사기 자체를 경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련장화하는 것으로 일반 화포에 비해 일제 발사기 분량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로 적이 경화기 부대와 보병 부대를 공격하기 위한 견인식 로켓포가 네벨베르프였습니다. 네벨은 연막이란 뜻이고 네벨베르프는 곧 연막 방사기란 뜻입니다. 이것은 이 무기의 실제 용도를 감추기 위한 암호명이었습니다. 연합군의 베류사유 조약이 족쇄가 여기에서도 작동한 것입니다. 네벨베르퍼는 6개의 150mm 포신에 75파운드의 로켓탄을 발사했습니다. 1941년에 개발 배치되어 1945년 종전까지 사용된 네벨베르퍼 41 모델은 포신이 리볼버 탄창 스타일로 6개입니다. 카츄샤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반면 네벨베르퍼는 정확도 면에서 카츄샤보다 더 뛰어나서 막강한 화력이었다고 합니다. 괴음과 함께 연발로 쏘아대는 로켓세례에 연합군, 소련군을 가리지 않고 혼비백산했는데 특히 소련군은 네벨베르퍼 때문에 스탈린그라드 도심에서 한때 철수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네벨베르퍼는 고폭탄이다 보니 대전차에는 큰 효과가 없었으나 보병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날아가는 소리가 괴상해서 연합군은 이 무기를 죽음의 요정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미군은 이 포를 비명지르는 미미 또는 흐느끼는 미미라고 불렀습니다. 네벨베르퍼는 주로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한 발당 명중률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제압사각용으로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의 로켓탄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소련군의 안전날개 방식의 로켓탄보다 명중도가 높고 이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야포보다는 사거리가 짧아 전방에 배치된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초막강 소련 야포부대의 무차별 포격에 휩쓸려서 반격도 못하고 전멸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부전선에서는 연합군 공군의 압박 때문에 많은 수가 파괴되었기에 소련의 카츄샤에 비해서는 큰 활약을 하진 못했습니다. 또한 발사 시에는 화염과 연기가 심해 적군에게 자신의 위치를 쉽게 노출시킨다는 약점이 있었고 그런데다 사정거리도 짧아 더욱 적의 공격 목표가 되기 쉽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네벨베르프는 서부에서도 동부에서도 소련 붉은군대의 카츄샤에 비해서 실전 활약이 미미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은 기동력과 방어력을 강화한 자주포 형식의 판저 베르퍼가 개발되어 독일의 패전까지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판저 베르퍼는 로켓을 발사하고 나서 재빨리 피신을 위해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티거 전차의 에이스였던 오토 칼리우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네벨베르퍼에 의한 공격전 준비 포격 도중 오발로 아군 진지에 떨어진 것을 목격했는데 소련군의 카츄샤보다도 그 피해가 막대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판저 베르퍼의 위력입니다. 아, 저 떨어지는 포탄 보이시죠? 로켓탄. 불바다가 되네요. 자, 판저 베르퍼입니다. 자주화가 되어 있죠?
네벨베르퍼가 자주화가 된 펜저베르퍼의 모습입니다.